Nice game TV.세파알뜰장마 프로젝트 롤마켓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딩거를 딩거가 어떻게 해도 어려운데 좋습니다. 딩거 어떻게 해도 어려운데 말이죠. 결국은 딩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딩거 걱정입니다. 딩거가 보시면 난이도가 낮은 편으로 독하는데 난이도가 낮고 그냥 캐릭터 낮고 네. 여러 가지로 구리죠. 그렇죠. 이 군복기가 아무튼 제가 하는 거 좀 잘 옆에서 좀 가르쳐 주세요. 예. 네. 딩거는 네. 좀 얍삽하게 해야 돼요. 사장님 잘하실 것 같아요. 보기에는 이게 보면 아군 포탑과 챔피언들은 추가 체력 재생력을 얻습니다라는 이 정말 이 쓰레기 같은 패치는 그렇죠. 쓸 데가 없죠. 네,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냥 미드 라인에서 조금 라인 유지력이 좋다는 건 그 정도? 아 정말 진화형 포탑. 포탑 개수가 최대 몇 개 깔리죠? 두 개요. 좀 하향되면 한 세 개도 바뀌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 챔피언을 먼저 때리는 걸로만 좀 바뀌. 그러니까 이게 판정이 포탑이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타이머 딩거를 때리면 상대 챔피언을 때립니다. 그리고 딩거가 때리는 거를 포탑이 때려요. 네. 그렇게 배치가 된 것까지는 맞는데 네, 그렇죠. 딩거가 때릴 수가 있나? 포탑 뒤로 숨기 바쁘지. 도망치기 바쁘죠. 예. 네. 아무튼 뭐 포탑이 있고요. 예. 마법 공학 초세 이게 줄 일이죠? 그렇죠. 이게 라인에서 진짜 세다는 평점 네. 많이 받고 있는 게 자동으로 그냥 나가는 거죠. 타겟팅도 아니고 이게 사정거리도 엄청 길어요. 엄청 길고 네. 짜증나죠. 딩거를 만나면 이기는데 네. 짜증나죠. 그리고 충격수세 이게 쓰레기 중 쓰레기인데 저... 너무 느려. 네, 쓰레기죠 이게. 네. 왜 이렇게 빨라졌지? 패치가 됐나요? 설마 이 속도로 나가는 거 아니겠죠? 아닌데 이 속도가? 그쵸. 느린데? 싹 하고 뻥. 오 엄청 빠른데? 업그레이드 이거 공 어디다 언제 써요 이거? 그냥 도망칠 때. 막 쓰면 돼요 이거? 도망칠 때 아니면 막 숨어 있다가 딱 상대방 잡을 때. 이게 딩거 하는 법이 그거예요. 어. 그 미드에다가 포탑 하나 깔아놔요. 네. 그리고 포탑을 막 부시 같은 데 깔아놔요. 네. 그리고 상대방 미드를 거쪽으로 유인을 해요. 네. 포탑 하나를 아껴놨다가 네. 포탑이 미드에 깔려있고 부시에 깔려있잖아요. 네. 그러면 딱 부시 쪽으로 유인을 해요. 그 다음에 딱 상대방 딱 유인을 한 다음에 포탑 하나 더 깔아서 부시에 두 개 깔고 궁 쓰고 스턴 걸고 로켓을 쓰면은 딜이 엄청나게 나와요. 진짜 네. 말만 들어도 될 게 아니다 진짜. 말만 들어도 할 게 아니야. 과학이죠 과학.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얘도 상황도 잘 봐야죠. 포탑의 위치라던가. 아 딩거 채널로 딩거 채널로 오세요. 딩거. 아. 딩거 채널로 오십시오. 라인전 자체는 좋다. 그렇죠. 라인전 자체는 역시 푸시력이 좀 있고 그렇죠. W의 데미지 때문에 가까이 접근하기 거기서 포탑과 W 때문에 가까이 네. 접근하긴 어렵지만 네. 한마디로 뭐 이렇게 킬각이 잘 안 나오는 챔피언. 그렇죠. 네. 뭘로 이렇게 아 좀 빠졌다 킬 딱 나와야 되는데 딱딱 붙는 것도 없고 날아가는 것도 없고 아 너 킬각이 나오려면은 아 부시 부시를 이용해라. 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딩거가 딱 타워를 깔잖아요. 네. 부시를 미친 듯이 해요 얘가 타워가. 근데 얘가 그게 없어요. 생존기가. 그렇죠. 갱에 아주 약하죠. 아주 약하다는 거. 갑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시들 잘 이용해요.
부시를 그쵸. 낚시. 낚시. 상대방을 막 빡치게 해요. 막 그냥 막 로켓 쓰면서 나 여기 있다 와봐라. 찌직찌직 하면서 막 수류탄 날리고. 그럼 상대방이 화가 나서 한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냥 포탑을 깔아버리고 그냥 궁을 딱 쓰면은 피가 막 녹는 거죠. 딜을 넣을 수는 있다. 그렇죠. 딜을 넣을 수는 있다. 정말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 정도면요. 그 정도면요. 껴야 됩니다. 이속은 하고. 이속. 네. 이속은 1.5%만 껴도 돼요. 딩문은. 그리고 고전주문력 없는데? 아, 이거? 이속은 끼시면 됩니다. 하이브리드? 아, 하이브리드 아니지. 고정, 네. 하, 아니면은 기동 특성에 고정 주문 만들어 놓고 올 걸. 나 뭐 다 어? 괜찮아요. 그 아까 그 특성 있잖아. 주문력 15짜리. 그걸 끼신 다음에 주문력 15짜리 뭐? 이거? 예, 네, 이걸 끼신 다음에 방관도 있는데 이거?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칼린 거네. 모데카이죠? 아, 얘 좀 이상한데. 아까 어디가 성장 주문력 가자. 오케이. 성장 이거밖에 없다. 오케이. 기동. 기동? 네. 9021. 9021? 네. 제가 찍어 드리겠습니다. 엄마. 울트라 슈퍼 아칼리 이런 시밤. 이 특성은 점화 특성을 하고 이렇게 마왕까지만 찍어준 다음에 이렇게 가고 어딨어 이렇게 찍고 네, 이거 말고 아이고 이렇게 여기다 아이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딩거가 anyone who doesn't know. Oh, my goodness. 어! 사무치고! LME 결승전 때 favorite champion in the league. ESA TV에 has finally made his way. 하이머 딩거가 into a competitive game. I am so pumped. Yes. 아 미드 럭스? 럭스 무난합니다. 럭스 그렇죠. 럭스가 큐들 날리면 포탑을 까세요. 금장이 그래도 금태들이 둘이나 있네요. 트위치 탑 니달리 세주안이 갱에 취약한데 세주안이 정글은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그러네요. 네? 세주안이 궁 있으면 거의 필킬이겠는데요. 그러니까. 궁에 확정 스턴에다가 럭스 속박은 거의 확정이니까. 데마시아에 그냥 죽는다. 그렇죠. 전멸. 살 길은 전멸. 아 스펠을 또 체크를 안 해드렸네. 스펠이 하이머딘 거가 유체화가 좋거든요. 근데 유체화 전멸 많이 드나요. 아무튼 딩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갱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한번 하면 또 딩거가 어떻게 바뀔지. 네. 예. 딩거 미사일 하나는 좋지 않냐? 미사일 굴인데. 미사일이 때리는 놈은 안 때리고 엉뚱한 놈 때리고 CS 미니언 막타도 잘 안 먹어. 첫템 도단. 도란? 도단. 네. 도단. 도단. 도단 갑니다. 도단이 진짜 좋아요. 이 카서스나 이렇게 안정 파밍형 챔프들은 도단이 의외로 괜찮습니다. 어 그러면은 첫 스킬 포탑. 그렇죠. 첫 스킬 포탑 찍고 레드 깔아주거나 아니면 늑대를 같이 먹어요. 늑대 같이 먹어. 일단 인베에 올 것 같아서 이쪽을 보기보다는 이쪽은 바텀이 봐주거든요 보통. 그래서 보통 미드는 블루 쪽으로 가서 블루 쪽에 블루 쪽에 와드들 포탑을 하나 깔아주세요. 포탑 쿨타임 몇 초죠? 몇 초마다? 23초. 그럼 지금 깔아도 되겠네요. 저기 네. 거기 앞에 부시에다가 네, 여기? 네, 거기 하나 깔아주시고 이거 블루 쪽 부시에서 대기를 타세요. 블루 쪽 부시 대기를 타시고 40초에 다시 늑대에다 포탑을 까시면 됩니다. 아니 블루 쪽 저쪽에서 부시에 대기를 하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완벽히 인베 방어가 되죠. 이게 또 하이머딩거의 장점이기도 해요. 영원한 순환이죠. 오케이. 40초에 득표가 나오니까 하나 깔고 아니죠. 이따 깔아도 되죠. 40초에 딱 까셔도 로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네, 리시가 진짜 좋아요. 늑대들 채를 안 까이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포탑이 다 맞아줘요. 리시에도 좋고
그래서 골드 밴드 전략 이런 거에 많이 쓰입니다. 같이 먹어야죠. 드세요, 드세요. 먹어야 됩니다. 줘. 아, 착하시네. 지금 딩거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 딩거가 먹어야 그래도 좀 힘든 게 없어지니까. 그게 네 스타일이잖아. 지금 딩거 따위가 지금 늑대로 이제 쉐니 먹은 게 훨씬 낫지. 자, 레드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렇게 밀면 안 돼요. 아, 그런 거야? 밀면 힘들어요. 어... 지금 세주한이가. 어, 근데 포탑이 돌진갱인데 이렇게 푸시를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W? 네, W. 빨리 푸시하세요, 이렇게 되면. 그 W 막 쓰시고, 쓰세요, W. 그냥 한 번에 푸시해서 라인 초기화 시켜버려야 돼요. 상당히 흥미롭군요. 막탄은 잘 드셔야죠, 그래도.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그렇게 되면 또 나비 효과가. 아, 막탄 왜 이렇게 못 먹어? 당신 경로에 코스. 그, 지금 피드니 위에 마드를 박아줬죠. 그럼 아래쪽에 포탑 하나 깔아주면 됩니다. 근데 아, 막탄을 네. 챙기면서 더티 파밍으로 잘 커야 돼요. 파밍을 하면서 어려운 걸 요구하는데? 아,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라인 드시고 더티 하시고 하시면 돼요. 갱만 안 당하면 됩니다. 아, 막탄 얻기가 좀 힘들죠? 그냥 미사일 쓰세요. 많아도만 이렇게 푸시돼 있을 때 그냥 포탑을 까세요. 까시고 잠시만요. 그 거기다 깔면은 타워가 막 부셔요. 그 포탑이 돈이 15원인가 그래요. 은근히 쫄쏠해요. 피디를 어쨌든 세주한이를 쫓아냈으니까. 오케이. 아이, 막탐 조심해. 저리가. 평타모션이 구린 편인가 좋은 편인가? 아, 많이 구리죠. 오래된 애들이 좀 평타모션이 구려서. 빨리 밀어, 빨리. 지금 이기에요, 지금. 아, 이거 위험해요. 아래쪽에 포탑을 깔아두셔야 돼요. 지금 딱 세주한이 왔으면 죽었잖아요. 세주한이 위에 있었잖아, 아까. 그니까. 만약에 이렇게 와드, 포탑이 없으면 위험하잖아요. 보통 쩌는 데보다는 저기 오른쪽 부시에 여기. 네, 거기. 어. 그러면 애들이 확인도 잘 못해요. 막대를 챙기시고. 이제 밀지 마세요. 이제 밀려요, 이제. 안 나가, 왜? 이게 지금 딩거 패시브 때문에 체력이 쭉쭉 차요. 그냥 라인을 쏘. 아, 조심해. 아, 그걸 맞네. W! 오케이. 엄청 세잖아요. 올 때마다 그냥 W 하세요. 쪼이지 말고. W! 전멸! 오케이. 조심하세요. 피드니 맞아야 돼. 어이, 속방 맞으면 죽어요. 오, 뻥이 이렇게 느린데. 피드니에요. 어디서, 씨. 동영상에서 야속하네. 동영상에서 구라를 쳐. 예, 이런 포탑 좋아요. 이렇게 라인 유지용 포탑. 저기 다른 날이 하는 거죠. 스트레스 먹기 힘들어요. 라인은. 아, 저거. 죽었다. 아, 조심하셔야 돼요. 전용 오빠네요. 뭘 사야 되지? 일단 주문해 보소. 주문해 보고 사고. 죽지 않을까? 주문해 보소. 네. 증폭에 고소? 네, 증폭에 고소. 네, 와드대 사고. 아이고. 체포. 오케이. 질서와 엔트로피. 위치가. 순환이죠. 어? 원래 체력 포지션이 위에 있지 않아? 바뀌었어요 지금. 언제 바뀌었어? 그걸 맨날 바뀌어요 이게. 언제 바뀌었대? 요즘에 좀 안 했더니. 패치 때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대? 이제 라인을 최대한 미시면서 더티 파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리셨기 때문에 솔킬 따였잖아요. 그럼 좀 힘들어져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지금 빨리 미셔야 돼요. 럭스가 죽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오케이. 쭉쭉 미세요. 쭉쭉. 쫄지 마세요. 셉니다. 쎄요. W는 앞에 나왔을 때 쓰시는 거. 쓰고. 저거 수류탄 마치고. 점화 걸고 저거
미사일 쓰면 죽어야죠. 그죠? 수리탄 한번 맞죠. 맞아요, 맞지. 더블, 더블, 포탑 깔고 점화. 아. 네네, 서둘러요.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마드. 마드 가시고. CS들 잘 먹어야 돼요. 앞으로 가서 W. 딘 거는 라인에서 안 쫓아도 돼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내가 도와드리면 그것보다는 잘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죽을 것 같아요. 자, 속박 조심하시고. 아, 막타, 진짜. 큐큐큐. 푸시, 푸시. 이제 좀 있으면 블루가 나와요. 지금 빨리 푸시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푸시. 저를 처치했어. W 엄청 세요 이거. 이제 블루가 나오면 지금 미칩니다 록스님. 라인에서 진짜 견제가 이제 블루들 수급해야 돼요. 가자. 지금 블루 없으면 망해요. 또 피디를 뺏어가지. 그런 건 없겠지만. 아이고 막타형으로 쓰시지. 당신은 정말 조잡하게 설계되었군요. 뒤도 한번 빼고. 딩거 목소리를 혹시 김마매가 더빙했나? 아 비슷하긴 하네. 이럴 출밤. 지금이니 제가 앞으로 나오면 W 쓰세요. 네. 앞으로 나왔을 때 포탑 깔아서 라인 유지하시고. 지금 밀리잖아요. W 한번 불러 있으니까 W. 오케이 오케이. 여기 뒤에서 살리고. 아이고 아이고 조심 조심 조심. W W W 엄청 셉니다. 네, 지금 레이스 챙겨야 돼요. 레이스 오케이 포탑 깔고 포탑 벽에다 대고 가다 그냥. 아이고 이렇게 안 돼? 아, 안 깔리네요. 죄송해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수류탄 던지고. 오케이 냅두세요. 알아서 잡을 거예요. 이제 가세요. 라인에 가세요. 알아서 잡을 거예요. 상당히 흥미롭군요. 이렇게 알아서 잡히죠. 미래에서 딘 거 더 뒤에 좋은 거야. W 앞으로 나와서 W 하셔야 돼. 쪼이지 마세요. 오케이. 아, 엄청 세죠. 그러네. 이제 한 번 더 오면은 W. 이제 쪼이지 마세요. 그냥 앞으로 쭉쭉쭉쭉. 오케이. 점화. 아, 아깝다. 뽑았네, 그래도. 한 번 더 오면 전멸 W 점화. 지금 전멸 W 점화. 전멸 W 점화. 오케이. 잡았다. 나이스. 아, 그쵸. 딘 거. 진짜 세죠. 오 상대방 농락하는 맛도 있어요 이게. 오 그다음에 뭐가지? 매자이. 아야야야야야야 이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저 마가지 마법서 가야 돼요. 마법서라니 이게 쿨감을 최대한 해줘야 돼요. 네 악마의 마법서 이거? 네 그거 가시고 성배 뽑아주세요. 성배? 네 성배 좋아요. 성배 뽑고 네 와드 두 개 사시고. 아, 매달 세네. 네, 이게, 이, 딩거가, 이 생존력이 진짜 좋기 때문에. 생존력이 좋다고? 네. 생존기는 없는데. 생존력이. 패시브 때문에. 네, 근데 얘가 도망칠 때는 수류탄을 맞추기가 쉽죠. 왜냐면 저기 오는 속도도 있고, 이 날아가는 속도가 두 배 정도 늘어나니까. 그래서 딩거가 가긴 한 거예요. 아, 그런 거 말하지 마시고. 가세요! 쫄지 마세요! 가서 W! 아, W! 그쵸. 아, 칠드 써도 저 정도 까입니다. 와드 깔아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 포탑도 없고, 시야 하나도 없어요. 처치했습니다. W! 지금 빨리 믿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레이스. 레이스 챙겨야 돼, 레이스. 가지고 수류탄 몇번 쳐주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세요. 미세요. 쭉쭉 미세요. 이제 뒤쪽에 그거 수류탄 써주고 뒤쪽에 수류탄 그리고 뒤쪽은 평타를 쳐주고. 오케이 W 수류탄
아, 어디다 날리세요? 이리로 날리나 절로 날리나 어차피 안 맞아 저거. 아, 맞을 수 있었어요. W 앞에 저렇게 막 라인 대놓고 먹을 때 그냥 W 조심하세요. 어, 속박 날라온다. 속박 조심. 제가 도와드리면 그냥 미세요. 쭉쭉 미세요. 지금 밀고 레이스 먹으러 가야 돼요. W 아이고 뒤 뭔가 왔어요. 조심하세요. 오케이. 이제 이때쯤에 다시 그게 뜹니다. 포탑이 두 개가 됐죠. 이제 레이스가 나와요. 이제 가세요. 이제 나옵니다. 포탑을 처치했습니다. 일단 나와요. 5초 안에 나와요. 이렇게 떠야되세요. 그쵸. 그래서 가셔도 돼요. 이제 그쵸. 13분 5초. 네. 이제 뒤쪽으로 이제 수류탄 써주시고 뒤쪽으로 수류탄 이런 거 맞아주지 마세요. 오케이. 도망 가서 W 놓치면 안 돼요. CS는 생명입니다. 하하. 이거 먹으라고? 네. 궁 오케이. 안 돼. 늑대 늑대도 가세요. CS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하나 까세요. 하나 딱 깔고 W. 오케이. 잘하시네. 빼세요. 됐어요. 알아서 죽어요. 어, 잠깐만. 포탑이 죽을 것 같은데? 오, 다행이네. W. 어, 하나 놓치지 마세요. 좋아. 저기, 그냥 대대지 마시고 그냥 W 수 빠지면 돼요. 이거. 그리고 레이스. 13분. 레이스. W 쓰고. 오케이, 포탑 하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W. 빠지세요. 만 없어 집에 가야겠다. 아니야 안 가도 돼요. 미래 포탑 하나 까세요. 포탑 하나 까시고 조심. W. 아, W 많아 없구나. 오케이. W 아끼세요. 아꼈다가 뒤에 한 대. 아이고 포탑하면 안 돼요. 포탑 아껴야 돼요. 왜? 방금 같은 경우는 W도 먹었어야 돼요. 만화 관리를 하는 방법이에요. 아이고 조심. 오케이 Q 쓰시고 W. 그리고 평타. 아이고 오케이. 레이스 포탑 하나 더 까세요. 그리고 연락 왔어요. 네, 그 위쪽으로 가셔서 이제 또 뜨면은 W? 네 W. 네 오케이. 수류탄도 하나 날려주세요. 큰 애한테 W. 만화 상신 경로에 코사인 값을 나로 아군이 당했습니다. 막다 잘 드셔야 돼요. 그냥 레이스가 안 죽을 텐데. 레이스가 안 죽었을 거예요. 빨리 가야 되네요. 미대 포탑부터. 저거 밀고. 일단 라인 이렇게 원경 라인 우선이에요. 저 라인 밀어야 돼요. 지금 CS 엄청 보세요. CS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W. 속박 조심하세요. 그런 데 미니언 뒤에서 살리시고. 오. 영원한 순환이죠. 우리 다시 이제. 레이스를 두 개. 유레카. 포탑 하나 더. 이번 잡을 것 같은데 일단 만화가. 하나 더 깔고 다음 그 레이스는 준비해야죠. 믿어. 네, 서둘러요.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한 대. 오케이. 그 얘는 미사일로. 오케이. 평타 치고 수류탄. 오케이. 아, 너무 늦었다. 오케이. 미드에 포탑 깔지 말고, 평타 치세요. 뒤에 평타 3대. 뒤에 미니언, 원거리 미니언 3대 치고, 뒤에 가서 미사일 쓰세요. 뒤에 가서 미사일.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아이고. 아, 이거 엄청 집중하니까 이거. W 쓰고 바로 이제, 늑대.